리얼 투니버스 PD가 소개하는 영화의 꿀잼이 포인트 영화 탐구소. 꿈에 그리던 왕자님을 만나고 달콤한 과자즙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꿈같은 자두의 판타스틱 여행기 극장판 안녕 자두야 투니 PD가 소개합니다. 네 취지에 무도회는 무슨 아빠 자두야 너 거기 어디니? 자두야? 네 지금 가요. 야 빨리 가 가져가야지. 힘들어 죽겠다고. 지금 이걸 청소라고 한 거야? 장난해.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받는 다시 닦아 자두 멜라? 게다가 과자집에서 마녀에게 잡혀버린 이곳은 내 집을 뜯어먹었으니 쾌가 치러야지. 자두와 그레텔? 아 여기 동남아라군요. 하지만 뻔한 이야기면 재미없겠죠? 자두의 동남아라는 어떻게 다를까요? 사실 자두렐라가 무도회에 가고 싶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. 바로 먹어볼까냐? 그렇게 먹기만 하니 창고에 가둬도 좀비가 아닌 좀 비만이 된 자두 덕분에 유리구두도 깨져버리고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부은 거라고요. 자두는 과연 동화 속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? 극장판 자두가 재밌는 진짜 이유 자두랑 꼭 닮은 수민양이 알려드립니다. 수민이의 포인트 빵 터지는 몸개그 온가족 취향 자격 판타스틱 반전 결말 자두와 함께 동화나라로 출발! 극장판 안녕 자두야!